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삼총사가 장락을 가네요. 삼총사 중에 장소장님 5성급 호텔이에요. 곧부리에 바로 정면으로 투축을 하려고 설치를 했네요. 왼쪽 편에는 정사장님 포인트예요. 예전에 장소장님이 키로짜리를 올렸던 곳이에요. 지금 삼총사가 모여서 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해서 먹고는 투척을 할까 하네요. 맞게 먹고 안 먹고 하죠. 수가 없더라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갖고 가. 오다 보니까 아 있어. 한 봉다리 있잖아. 여기 세 봉다리 샀어. 남은 게 세 봉다리더라니까. 이게 다 달라고 하니까 세 봉다리 남은 한 봉다리는 나지. 근데 몰라서 나무가 밑에 있나 모르겠는데 안 걸리면 저기 앞쪽으로는 없어 나무. 어? 옆쪽으로는 있어도 저 옆에 나무 쓴지 않아 지금 장기인데 그쪽으로 이쪽으로는 나무 선 거 없어 앞에는. 그리고 저쪽에 나무들은 나오지도 않아. 요즘은 수위가 그렇게 안 내려가니까. 아, 이거 내라찌면 삶아서 그냥 먹어도 낫지. 아, 누룽지 끓여 먹어도 됩니다. 자, 간만에 시식 한번 하시자고요. 고소해, 고소해. 자, 용왕님. 고소해. 오늘 두 마리만 주십시오. 아, 요거는 바람도 좋아. 요거. 아이고, 안 그래도 더운데 청량 먹었더만 땀이. 요걸 비벼서 이거 국물하고 비벼서 먹어봐. 최고네. 자, 대물 안수 하십시오. 대물 하십시오. 삼총사인 벗님들과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7시 24분이에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7시 44분이에요. 수심은 8m에서 12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시간이 10시 4분이에요. 오늘 또 조짐이 깡조짐이에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잡어입질도 없습니다. 열대가 모두 말뚝이에요. 이 조짐이 참 특이하네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시 6분입니다. 잠시 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뚝은 처음 봤어.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대를 뭐 잡어가 건드려 보질 않았으니까. 야, 나 이런 낚시도 안 해. 커피도 먹어야지. 아, 참나. 정 사장님은 밤새 누치만 손맛 보고 장어 얼굴은 보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저 역시 저는 잡어조차 입질을 받지를 못했어요. 완전 말뚝이었어요. 장 사장님은 애장어 한 마리 얼굴 보고 더는 보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오늘 또 도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